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정책 목표 설정 부분을 볼게요. 225페이지. 자, 정책 문제를 정의 내리는 구조화 기법 7개를 정리했었죠. 그 내용을 안 물어봐. 잘 기억해 두시고요. 흠칫 놀래요. 자, 정책 목표 설정, 인데, 자, 이거 크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개념 위주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정책 목표라는 거는 시점이 언제예요? 정책 목표라는 거는, 현재나 과거를 위한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시점이 일단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상태에 도달할 것이냐? 라는 바람직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정책 목표고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 목표라는 거는 기본 성격이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얘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지향적이에요. 정책이라는 거는 가치 지향적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타당성이나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가치 지향적.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미래지향적이면서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정책 목표의 특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책 목표의 바람직한 설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 목표를 바람직하게 설정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인데,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책 목표의 적합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정책 목표의 적합성. 적합성이라는 거는, 자, 어떤 의미예요? 이 정책 목표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과 관련된 게 정책 목표의 적합성. 올바른 방향을 잘 제시를 하고 있느냐, 정책 목표가. 그게 무슨 성? 적합성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목표의 적절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적절성. 자, 이거 뭐냐면은 정책 목표가 이 충분한 달성 수준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 정책 목표라는 게 충분한 수준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가리키는 게 적절성 개념이에요. 적절성. 자,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예를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정부가. 자, 근데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수준을, 아, 또 소방차가 지나가네요. 자, 수준을, 목표를 연간 뭐20% 수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수치를 뭐15% 내지 10%, 이렇게 수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수치적인 수준을 우리 정책 목표의 적절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을 것이냐, 이게 적절성이에요. 자, 반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적합성이라는 거죠. 두 개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 용어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될 부분인 거죠. 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 226페이지에 목표의 변동이에요. 목표의 변동. 자, 이거는 잘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목표의 변동. 자, 목표가, 정책 목표.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바람직한 목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죠. 정책 목표라는 게 항상 고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 환경이나 그때그때 사건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정책 목표가 변동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변동의 요인은 뭐냐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결정 주체가 바뀔 때. 갑자기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어. 심지어는 막 쿠데타가 일어났어. 갑자기 막 군사 정권이 득세를 한 거예요. 권력을 잡았어. 그러면은 결정 주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그러면은 결정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정책의 목표도 같이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주체 변경이 정책 목표 변동 요인이에요, 대표적인. 자, 그 다음에 뭐 관료 조직 이해관계자들끼리의 서로 연합되는 구조가 바뀌었어. 이런 것도 정책 요인의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료 내부에서의 약간 라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라인이 집권을 하다가 또 다른 라인, 강호동 위주로 강라인이 대세하다가 U라인으로 대세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역시 연합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료 조직 안에서 정책 목표가 달성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U라인이 원하는 걸로만 정책 목표를 수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책 목표가 추상적일 때는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바뀔 수가 있고요. 정책 목표 자체의 특징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됐어. 그러면은 기존의 낡은 기술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조건의 변화, 기술의 조건의 변화, 기술의 변동도 정책 목표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타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뭐 정치 제도가 바뀐다, 경제적 여건이 바뀐다, 갑자기 막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세계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 눈치 빠르네. 그럴 때는 이제 대출 조건인, 세계은행이 제시한 대출 조건인 굿 거버넌스에 근거한 행정 조직의 성격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뭐와 뭐를 결합시킨 개념이었어요? 굿 거버넌스는? 찾아봐.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정책 목표 변동의 형태 세 개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자주 비교해서 나와요. 이거 잘 받으셔야 되고요. 자, 목표의 첫 번째는 비중 변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목표의 비중 변동.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정책 목표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보통 대부분. 근데 여러 개의 정책 목표들 간에 뭐가 변하는 거냐면은 우선순위가 변하는 거예요. 먼저 달성돼야 될 정책 목표가 있고 나중에 달성돼야 될 정책 목표가 있는데 그 정책 목표들 간에 우선순위가 그때그때 바뀌는 거, 그거를 비중의 변동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예산에서 첫 번째 예에 보면은 방위비 아니면은 예산 안에서도 방위비가 있을 수 있고 경제개발비가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국가 재난 시기에는 방위비 지출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다가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은 경제 개발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가 오면은 사회복지비가 더 우선순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비용에서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거, 그거를 목표에 뭐라 그런다고요? 비중 변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목표의 비중 변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이 목표의 승계예요. 목표의 승계. 목표의 승계. 자, 이거는 이미 목표를 달성해서 끝났어. 자, 그 다음에 혹은 이 목표는 도저히 아무리 애를 써도 달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확실시 됐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목표를 새롭게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조직이 그 새로운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것, 그거를 목표의 승계라고 해요. 목표의 승계. 이미 목표를 달성해서 목표가 승계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게 확실히 돼서 목표의 포기. 그렇지, 목표의 포기죠. 포기. 달성 혹은 포기. 시험을 공부하다가 합격을 하거나 시험을 포기하거나, 그래서 내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는 거야. 그거를 목표의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승계. 아, 우리가 뭐 죽을 거 알잖아. 아, 그렇죠. 9급해서 합격했어. 그러면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더 나은 목표는 7급으로 목표가 어떻게 돼? 승계. 아니면은 7급했다가 9급으로 승계. 아니면은 공부하다가 다른 취업으로 승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표의 추가. 아, 이거는 뭐 말 그대로예요. 새로운 목표를 첨가. 목표 추가. 하나 갖고는 안 되겠어. 나는 행정직만 보려고 그랬더니 내 능력은 행정직에 국한되지 않아. 안전관리직을 또 봐. 추가.
세금을 또 봐. 이거는 추가예요, 추가. 그러니까 하나는 승계는 이거를 안 하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구급을 하다가 안 하고 실급을 하는 거는 승계인데 구급을 하면서 7급까지 하는 거는 목표의 추가인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확대, 목표의 범위를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 월드컵에서 16강이 목표였는데 아 16강이 달성됐어. 8강 달성됐어. 4강 이렇게까지 목표가 점점 올라가는 거. 에, 수준을 높이는 거. 이거를 확대라고 하고요. 반대도 있겠죠. 목표의 축소. 16강 안 되겠어. 8강 안 되겠어. 16강으로. 16강 안 되겠어. 뭐 이렇게 1승만 해야 돼. 뭐 이렇게 축소할 수도 있겠죠. 목표의 대치. 대치라는 개념도 많이 나와요. 대치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목표가 있었는데 자,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수단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원래 목표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목표는 생각 안 하고 수단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그것도 내부성 관련이 없진 않지만 내부성은 조직의 이익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내부성이죠.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하나씩 떠올리시면 언젠가는 맞는 게 나와. 아,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요. 이게 그런 체계가 잡힌다고 하죠. 구조화가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래서 얘랑 얘랑은 연결이 되고 쟤랑 쟤랑 연결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딱 생기면은 어느 순간부터 안 까먹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걸 많이 시도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단에만 집착하는 거, 수단에만 집착하는 거,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목표 대치, 좀 어려운 말로는 동조 과잉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동조 과잉, 동조 과잉 거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옆에 뭐 머튼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관료주의 병폐 그래서. 아, 근데 요, 뭐, 학자는 필요 없고요. 동적아이라는 용어만 잘 기억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대표적인 이제 내용인데 이론인데, 자, 이거는 이제 수단적 가치에만 너무 집착하는 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뭐 야기하는 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세요. 뭐 과두제 철치 그래가지고 요건 앞서 나왔죠.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권력을 지배적으로 획득해 있는 형태, 이것도 뭐 과도주의 철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수 간부의 권력 강화 현상, 이것도 과도주의 철칙 개념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간부가 일단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자기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뭘 추구하겠어요? 조직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데 더 역점을 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목표가 수단이나 다른 내부적인 자기 개인의 사익으로만 대치되는 형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목표의 대치 이렇게 원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규칙에 너무 집착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절차에 너무 집착하는 거. 목표가 주가되어야 되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절차에만 집착하는 것 이것도 목표 대치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너무 눈에 보이는 목표만 추구하는 것. 행정의 목표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공익성, 정의, 평등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형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뒤바뀌는 거예요. 수정이 되는 거. 자, 그거를 유형적 목표의 추구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유형적 목표의 추구, 눈에 보이는 목표만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형태 이렇게.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직의 내부 문제를 너무 중시해서 외부의 목표를 등한시하는 경우, 과소평가하는 경우.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 용어만 개념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다른 건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자, 다음에 228페이지. 자, 이것도 이제 D급이죠. 그런 거 있죠. 그 총론에서는 다 S급, A급, B급
A급, B급이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강론의 정책이나 조직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S급, A급 아니면은 C급, D급이 되게 많아. 그거는 뭐예요?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어서 이해하고 넘기시면 돼요. 아셨죠?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 돼. 이거 다 일일이 D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막 외울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예전에 그렇게 공부했죠? 그러면 안 돼요. 최대한 내용을 줄이고 줄이고 압축해는 과정이 필요해. 자, 어쨌든 그래도 읽어는 봅시다. 자, 정책 대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 중에 하나. 그게 정책 대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의 원천. 정책 대안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냐. 관료들이 정책을 다 창의적으로 개발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로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과거일까? 그렇지. 옛날에 혹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나? 다른 나라에 혹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나?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해결했었나?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고해서 우리의 문제에 맞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대안의 원천. 대표적인 게 과거 정책. 그 다음에 외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그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 이론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거는 기능적 접근, 연역적 접근? 이론을 가지고 연역적. 그렇지. 이론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 연역적. 그래서 다른 사례가 없을 때. 아, 그러면은 과거나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거는 연역적 귀납적. 그렇지, 그거 귀납적. 귀납적이니까 아까 배웠던 예측의 세 가지 방법인 투사, 예견, 그 다음에 추측 중에서 뭐예요? 예견. 투사, 예견, 추측 중에서 귀납적이니까? 예견. 자, 투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예견, 그 다음에 자, 이 중에서 귀납적인 게 뭐였어요? 아니, 이 사람 보게. 자, 이렇게, 그 과거에 일어났던 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미래를 시간 계열적으로 예측한다는 거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투사잖아. 그러니까 투사는 귀납적, 연합적. 귀납적. 그렇지. 근데 방금 학생은 뭐라고 했어요? 연역적이라고 했죠? 연역적이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지. 자, 투사는 귀납적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론을 적용시키는 거는 귀납적이 아니라 이론을 적용시키는 건 연역적. 자, 그래서, 자, 이거 아까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시키시면 돼요. 과거의 정책이나 과거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를 적용시키는 거는 귀납적인 거니까 예측 방법으로 투사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정책 모형이나 이론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시키는 거는 예견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이나 정책 대파에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주관적, 직관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는 추측. 주관적. 자, 그래서 예측 방법 세 개. 그렇게 두 문자로 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게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귀납적인 거는 투사예요. 투사.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이 계열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투사예요. 투사. 자, 기억해 두시고. 왜냐하면 왜 강조하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229페이지부터 이걸 하나씩 공부를 할 거거든요. 네. 투사, 예견, 추측을 하나씩 정리를 할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거. 투사. 자, 이건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변동을,
과거의 변동 추세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걸 그랬죠. 과거의 변동 추세를 모아둔 시계열 데이터에 의해서 시계열이라는 시간계열,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의 시간들을 분석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거예요. 시계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미래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거를 예측한다는 거죠. 과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장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적 방법. 통계적 방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미래 예측 기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반드시 하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자, 투사는 귀납적 방법. 자, 예견은 관련이 있는 변수를 알고 이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여기에는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이론을 정립을 한 거예요. 이론을 정립해서 그거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시켜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그러니까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 접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법을 추측이라고 했죠? 추측. 투사 의견 추측.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투사 의견 추측 나오고 옆에 칸에 보시면 기법들이 쭉 나오죠. 자, 투사는 기법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정리하고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시험에 나왔던 그 용어나 단어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시험 과목이 행정학 개론이잖아요. 개론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넓고 얕게 행정학에서 뭘 다루지만 간략하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행정학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행정학은 뭐 투사, 예견, 추측, 이 시계열적 예측 이러면은 그거를 한 학기 동안 배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시계열 분석, 외사법, 보해법, 이동평균법, 격변 예측 기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이거를 적용시켜서 실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시험 문제로 푸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는데 우리는 시험에 나올 것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되니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개론을 배우는 거다 라는 마인드를 항상 갖고 계세요. 개론을 배우는 거다. 자, 먼저 투사부터. 투사는 귀납적, 연역적? 뭘 생각하고 그래. 귀납적. 과거의 추세를 모아서 시계열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 경험적, 귀납적 예측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그 지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외사법, 보외법. 외사법, 보외법. 그래서 이거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과거를 가지고 밖에서 따로 미래를 뭐 삽입한다, 덧붙인다. 그래서 외사법 아니면은 다른 거, 다른 어떤 행보를 미래 행보까지, 과거 밖의 행보까지도 예측한다. 그래서 보외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의미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묶어서 외우세요. 시계열 외사법 보외법. 시계열 외사법 보외법. 시계열 외사법 보외법.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건 어쨌든 투사적인 접근 방법인 거고요. 자,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투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래프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요 그래프 시계열적 예측 보시면 되고, 아, 시험에 나왔던 용어는 두 개 정도? 선형 경향 추적이라는 게 있죠. 선형 경향 추적. 자, 이건 뭐냐면은, 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시계열 예측을 하는 방법인데, 시간을 그냥 독립 변수로 해서 앞으로 미래 상황의 추정치를 선으로 예측한다. 약간 선의 경향으로 예측한다. 그래서 선형 경향 예측, 선형 경향 추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고요. 하는 것뿐이고, 자, 나머지는 사실 시험과 관련성이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요. 헷갈리니까 밑에 최소 자승 시계열 분석 이런 것도 시계열 예측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최소 자승 시계열 분석. 자,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랑 경향선 사이의 오차를 제곱하여 더한 총합이 가장 적도로.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잖아. 들쭉날쭉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요. 그래서 요 오차들 안에 편차를 제곱해서 얻은 값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자, 이 의미까지 사실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최소 자승 시계열 분석이 시계열 예측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만. 근데 이름에 시계열 분석이라고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시계열 예측이겠지. 그리고 당연히 투사의 방법이겠죠.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선형 경향 추정법, 그 다음에 최소 자승 시계열 분석법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시계열 예측인, 그렇죠. 투사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안에 뭐 편차를 제곱해서 총합이 가장 적은 걸 구하는 거다.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론을 공부하는 거다. 라는 걸.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예측이고요. 예측. 투사 아니고 이번에는 예측. 예측이라는 거는 연역적, 비납적, 연역적, 그래서 이론적 예측 혹은 다른 말로 인과관계적 예측 이렇게 표현돼요. 이론적, 인과관계적 또는 연역적 예측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예견을. 자, 인과관계적 예측에도 유형이 되게 많아요. 네, 그 내용, 해당되는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회귀 분석. 어렵죠?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 분석. 자, 회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거기 개념을 보세요.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형성된 관계의 크기를 인과관계로 표현. 자, 독립변수. 뭐, X라고 하면, 이게 이제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요거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표현해 놓은 거, 이거를 무슨 분석? 회귀분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독립변수의 X의 변수량을 일정 수준으로 늘리거나 줄였을 때, 그게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인과관계를, 그니까, 바카스의 복용량을 줄였을 때 그게 하네시의 수업시간에 주는 정도, 하품의 정도를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예. 증감시키느냐를 인과관계를 파악해 놓는 거. 그거를 무슨 분석? 외대 앞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거는 회귀지만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뭐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회귀 분석. 근데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가 있고요. 뭐, 툴 이상 여러 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걸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은 요 X가 하나. 그 다음에 다중 회귀 분석은 X가 여러 개. 그런 경우를 이제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군요. 근데 어쨌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거를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회귀 분석은 투사 예견 추측 중에 뭐?
예견. 예견 기억하시고요. 자, 뭐 유사 분석 기법인데 이건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기도 하고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자, 선형 계획 두 번째 인과관계 예측 유형 중에 선형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선형 계획.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아까 우리 용어 중에서 선형 경향 추적은 무슨 예측 방법이었어요? 투사. 시계열 예측 방법이 하나였죠. 근데 얘는 선형 경향 추적이 아니라 선형 계획이에요, 계획. 자, 이것도 용어 혼동하지 마시고, 선형 경향 추적은 투사의 한 예측 방법이었고요. 선형 계획은 예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 용어. 자, 이런 것들이 시험의 포인트예요. 요거 혼동되는 거. 자, 요거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변수의 상관관계를 선형 방정식으로 나타낸 거.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마련해 놓고, 자, 제약 조건 기억해 주세요. 제약 조건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 배분 방법은 뭐냐? 요거를 생각해 내는 게 선형 계획법이에요. 약간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그래서 우리 뭐 정책 중에서 뭐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 지하철을 건설한다. 완공을 3년 내지 5년 안에 해야 된다. 자, 그럼 완공 기간을 3년이나 5년으로 잡는 거는 제약 조건이죠. 그 제약 기간 안에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년이나 5년 안에 완성을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은 100억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100억이라는 비용이 또 하나의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그걸 하나의 제약식을 만드는 거예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제약식을 만들어서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 그게 선형계획법이라는 거예요. 선형계획법.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약 조건을 바탕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형방정식을 만드는 게 선형계획법.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정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회기분석. 그렇지. 그 두 개만 딱딱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요. 232페이지에 PERT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낯선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하죠. 원래 행정학이 그래. 근데 행정학이 장점이 뭐냐면은 총론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의 정리가 나중에 되면 되게 쉽게 돼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처음에는 되게 많아 보이는데 한 2회독, 3회독 계속 하다 보면은 총론은 물론 양이 워낙 많고 다 디테일하게 정리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나머지는 금방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나중에는 들 거예요. 나중에는 언제가 될지는 몰라. 언젠가는 될 거예요. 자, PERT 이거는 이제 계획평가 사정기법이라는 거예요. 계획평가 사정기법이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비정형적인 신규 사업, 비정형적이라는 거는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난다는 거. 비반복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기간이나 경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거. 자, 이게 되게 애매하죠. 이런 거예요. 자, 기간이 뭐 5년으로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는 한 번만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데이터가 없지. 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A, D, C, D, E라는 다섯 개의 과정, 공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공정이 뭐냐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따져봤더니 시라는 공정이 시간이 3년이 걸린대. 자,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시라는 공정을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주공정 크리티컬 패스 TH 발음 크리티컬 패스예요. 주공정이라고 해요. 주공정. 아저씨 저기 좀 꺼주세요. 그 여기 있어. 나 때문이 아니고 아저씨가 졸림을 못 참네. 아니야. 좀 되게 졸려해. 눈이 거의 갔어. 됐어. 자, 예,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공정을 무슨 공정이라고 한다고요? 주공정. 크리티컬 패스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C를 할 동안 다른 B, C, D, E 과정을 그냥 C가 끝날 때까지 넉넉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짜냐면은 뭐 이렇게 짜는 거예요. 자, A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C가 오래 걸리니까 C를 할 동안 C를 해야 뭐 E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치면은 일단 A, C, E 과정을 먼저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C를 할 동안 병렬적으로 B와 D 과정을 또 다른 경로로 착수를 해놓는 거죠.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E라는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공정을 하나 정해놓고 제일 이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주공정을 가지고 다른 공정과 시간을 잘 맞춰서 시간을 가장 짧게 이 공정을 끝낼 수 있는 계획을 연구하는 거 그거를 PERT 계획평가 수정기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공정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주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최소한으로 소요될 수 있도록 계획을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 그거를 PERT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주공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자 절차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구분이 가능한 부분으로 분할을 하고요. 프로젝트를 구분으로 쪼개 그 다음에 각각 소요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소요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주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의 선후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방법 그거를 PERT라고 한다라는 거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대기 행렬 이론. 점점 난생 처음 보는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자, 이건 줄서기 분석이라고 해요. 줄서기 분석. 식당에 갔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긴 거야.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대기 시간 오래 기다려야 돼. 맛집인데 줄이 막 이만큼 서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해서 굳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줄서기 분석. 자, 줄을 서는 거를 분석하는 거야. 자, 그래서 대기 시간도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기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시설 규모를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시설로 분석해서 결정하려는 기법. 그러니까 가게 규모를 이 정도로 하면은 대기 시간이 이만큼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더 고객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라는 거를 다 분석해서 그러니까 대기 시간도 하나의 자원이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기 시간도 돈이야. 그러니까 대기 시간을 잘 분석해서 서비스의 수준의 규모를 적절하게 설정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줄서기 분석 혹은 대기 행렬 분석이라는 거예요. 대기 시간을 생각하세요. 대기 행렬 분석. 영어로는 웨이팅 시어리. 웨이팅 시어리. TH 발음.
뭐래. 자, 웨이팅 시어리. 주공정을 분석하는 거는 무슨 기법? PERP. 대기 시간을 분석하는 거는? 웨이팅 시어리. 대기 행렬 기법.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 실험.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실제 사회 현상이랑 비슷한 모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실제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모의 실험. 그 다음에 6번. 이론 지도 작성.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인과관계를 그림으로, 지도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거. 자, 어렵지 않고요. 넘어가시고. 게임 이론. 게임 이론. 자, 게임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걸 선택하는지를 상대방의 행동의 전략을 보고 내 행동을 거기에 맞춰가는 방식. 그렇게 접근하는 이론을 게임 이론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 자, 이거는 밑에 그림을 보세요. 플러스에. 자, 건전가요 합창대가 뭐예요? 건전한 이거 옛날 약간 옛날 표현이에요. 건전가요. 그다음에 뭐 브론가요 이렇게 나눴잖아. 건전가요 합창대회를 옥외와 야외 중에 어디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자 옥외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뭐 비가 올 확률은 0.3, 비가 안 올 확률은 뭐 0.7, 비용은 160, 200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 트리를 만드는 거. 그거를 의사결정 나무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생소한 용어가 몇 개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비중이 B급인데, 평소에 잘 안 쓰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종종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중요한 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만.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거.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고려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무슨 분석? 회귀분석. 회귀분석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가지고 선형 방정식을 만드는 거. 선형계획. 그렇지. 선형계획. 자, 선형 경향 추적은 무슨 기법이었어요? 선형 경향 추적. 투사. 투사. 시계열 예측 방법이었죠. 근데 선형 계획은 투사 아니고 예견이었죠. 그것도 먼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공정을 중심으로 공정의 선후 관계를 PRT. PRT 줄서기 분석. 그래서 대기 시간을 고려해서 최적 규모를 발견한 거는 웨이팅 시어리. 그것만 기억나요. 대기 행렬 분석. 줄서기 분석. 대기 행렬 분석. 그 줄 서는 게 대기하는 거잖아. 대기. 그러니까 대기. 대기 이론. 행렬 빼고 대기 이론 합시다. 간단하게. 자,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까지도 고려해서 내 행동 전략을 거기에 이제 맞춰가는 방식. 게임 이론? 게임 theory. 게임 이론. 게임 theory. 자, 다음에 의사결정을 나무로 만들어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죠. 그림이나 지도화시켜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려서 설명하는 방식은 아니야. 이론 지도 작성. 이론 지도 작성. 이렇게. 우리 8가지 정리했어요. 예측 방법에 8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대충 어떤 건지만 알면 지문으로 골라낼 수가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나올 차례예요? 추측. 중요도 뭐예요? A. 자, 그러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추측이에요. 주관적 방법. 예견은? B. 투사는 C. 그래서 우리 중요도를 따질 때 추측, 예견, 투사 순으로 중요도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견은 아까 나온 8가지 방법을 이름이랑 내용을 매치시킬 수 있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거 뭐였어요? 네? 회귀. 회귀. 이거 뭐였어요? 이거 PRT. PRT. 그다음에 완벽하네요. 아니, 완벽하네요. 아직은. 항상 잊어버리기 전까지 완벽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A급 자리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추측. 추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판단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보시면은 자, 과거로부터의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없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적 자료가 있을 때는 뭘 할 수 있어요? 투사. 그 다음에 이론이 있을 때에는 예견하면 되죠. 둘 다 없을 때에는 그때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 일단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보충적이고 약간 최후의 방법이라는 거. 자, 보충적이고 최후의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추측.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주관적으로 전문가나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식견을 모아서 하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의 주관적인 미래의 예견을 만들어내는 과정,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를 추측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법들이 중요한 기법이 두 개가 있는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까 봤던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 델파이는 그거요. 맛있는 파이라는 의미예요. 맛있는 파이. 델파이. 델파이 기법. 이 두 개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델파이 기법과 뭐?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과 뭐? 델파이 기법.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델파이 기법은 거기 2번에 델파이가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정책 델파이 기법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델파이 기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전통적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처음에 나왔던 고전적인 델파이 기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때 더 적합하게 약간 보완하고 수정한 델파이 기법인 정책 델파이 기법이라는 두 개 기법이 있어요.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전통적 델파이 기법부터 한번 봅시다. 전통적 델파이 기법.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문가들 모으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토론 안 해요. 토론 안 하고 서로 모르게 익명성을 보장한 상황에서 서면으로 서류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거를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하고 그 과정을 거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하고 자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전문가 그 다음에 서면으로 익명성 토론 없이 서면으로 익명성 종합하고 반복하는 거 그게 전통적 델파이 기법. 자, 전통적 델파이는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된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전통적 델파이는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된다. 자, 전통적 델파이의 중요 키워드 정리해 봅시다. 완전한 익명성. 또 뭐예요? 토론 없이 서면으로 그렇지 서면으로만 자문을 받는 거고요 전문가 그다음 누구 전문가죠 전문가 그다음에 이 내용을 종합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자 이게 전통적 델파이 기법 자 그다음에 정책 델파이는 그러면 이 내용들이 기존의 델파이, 전통적 델파이 기법에는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볼게요. 정책 델파이는 그럼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자, 2번에, 다음 페이지 2번에 보시면은, 자, 정책 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를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약간 수정된 델파이, 전통적 델파이를 약간 수정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로 창안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기본은 비슷해요. 그래서 델파이의 원칙에 기반을 하되
참여자의 범위나 통계를 처리하는 방식에 새로운 원칙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었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기존에는 이제 완전히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거였잖아요. 자, 근데 정책 델파이는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도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 자, 전문가. 자, 여기 사례를 내용이 있으니까. 전문가 플러스 누구? 이해관계인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가자의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넓어졌죠? 확대됐어요. 자, 그래서 식견 있는 다수의 창도자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는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했잖아요. 서로 누가 누구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선택적 익명성을 보장해요. 선택적 익명성. 이거는 뭘까요? 완전한 게 아니야. 선택적이야. 그거는 처음에만 익명성을 보장해줘요. 처음에만. 아저씨 다 왔어. 내가 얘기했잖아. 30분 남겨놓고는 얼굴이 맛이 갔다고. 자, 이건 언제와 익명성이 보장돼요? 처음에. 초기에만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나중에는 누가 시작했는지를 다 까. 그게 전통적 델파이 기법이랑 다른 점이에요. 정책 델파이는, 자, 첫 번째, 전문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도 참여한다.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 익명성. 어느 단계에서만? 처음에만. 초기 단계에서만 처음에만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나중에는 익명성을 보장 안 해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참가자들끼리 서로 얼굴을 까고, 집단 토론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익명성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적인 견해를 밝히다가, 나중에는, 참가자들끼리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전통적 델파이를 수정한 정책 델파이. 정책 델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공개적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의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더 의도적으로 부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익명성을 보장 안 해주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어쩐지 쉬는 시간에 공부하느라, 쉬는 시간에 쉬어야지.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니까, 집중력이 다 떨어졌잖아. 자. 높아? 뭐가 높아? 아, 높아요? 자. 좀 많이 몰리시고. 자, 정책 델파이는 그래서 처음에는 익명성을 보장해서 초기에는 전문가들의 익명성을 보장된 상황에서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만 나중에 돼서는 익명성을 보장 안 해주고 집단 토론의 형식으로 공개적인 집단 토론을 유도한다. 예. 왜? 전통적 델파이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전문적인 의견만 밝히다 보니까 의견이 거의 가운데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된 정책 델파이는 각각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더 토론을 시켜서 갈등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양극화된 통계 처리 이렇게 불러요. 양극화된 통계 처리. 양극화된 통계 처리. 극단을 더 부각시킨다는 거죠. 양극단을 더 부각시킨다. 양극화된 통계 처리.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중위값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위값보다는 극단적인 값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중위값보다는 양극단에 있는 값을 더 중요한 값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정책 대파이는. 자, 그 다음에 구성된 갈등 또는 유도된 의견 대립. 자, 이거는 갈등을 일부러
유도하고 조장했다는 거죠. 그 정도니까 1등. 일부러 갈등을 유도했다, 조장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건 정책 델파이 기법을 소개하는 내용들이구나, 이걸 일단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정책 델파이의 특징은, 정책 델파이의 특징을 다섯 가지 이야기해 보시오. 이해관계 포함. 이해관계 포함. 이해관계 포함되고 선택적 임명성. 선택적 임명성. 어느 단계에서만? 초기 단계. 초기 단계에서만. 그 다음에 토론. 토론은 익명적 토론, 공개적 토론, 공개적 토론. 자, 그 다음에 토론의 특징은? 의견 대립 활용? 의견 대립 활용. 구성된 갈등. 유도된 의견 대립.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중간 값을 중시하지 않고, 양극화된? 통계처리. 그렇죠. 양극화된 통계처리. 이런 것들이 전통 델파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잘하셨고요. 뒤에 236페이지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어요.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을 그냥 표로 정리한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게. 델파이 말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델파이 말고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 말고는 없어요. 델파이가 있죠. 자, 브레인스토밍은 말 그대로 뇌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집단적으로 토의하자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누가 창안했냐면은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오스본 어디서 나왔어요? 오스본은 아, 그렇지.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스본에 의해서 창안된 집단 토의 기법으로, 자, 이건 뭐냐면 익명성이 아니에요.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토론. 자, 여기 쓸게요. 브레인스토밍. 익명성 아니고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토론. 얼굴 마주 보고 한다는 거죠.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토론. 자,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요. 사실 제일 핵심적인 게 익명성이 아니다.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토론을 한다. 라는 게 브레인스토밍의 특징, 집단 토의. 자, 그 다음에 분위기는 엄숙하고 억압적이에요. 자유롭고 즉흥적이에요. 자유롭고 즉흥적인 분위기 하에서 사람들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는 배제된다, 허용된다? 허용된다. 그래서 아무리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일단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기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관적 또는 질적 분석 기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질적인 분석 방법.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아이디어 산출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남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요. 들어줘야 돼요, 일단. 비판 금지. 여기 내 규칙, 원칙이에요. 비판? 하지 말자. 들어주자. 그리고 비판 금지. 자, 그 다음에, 분위기는 최대한 자유 분방할 것. 그 다음에,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배제하지 말고 허용할 것. 자, 요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 무조건 많이 쏟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브레인스토밍은. 무조건 많이 쏟아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익명성 아니고 대면적 토론. 면대면 토론. 얼굴을 마주 보고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페이스 투 페이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자메일을 통한 전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도 시행되고 있어요.
전자 메일을 통한 전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원칙은 면대면 토론이 원칙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에 결합 개선 그래가지고, 비판은 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비판은 안 돼요. 비판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모방하거나 내 아이디어를 거기에다 결합시켜서 새롭게 수정하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편승기법이라고 해요. 편승. 남의 아이디어에 편승했다 그래서 편승기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편승기법은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이에요. 묻어가기 있잖아. 네. 묻어가기 있는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뭐, 하늘 씨의 전에 동의하는 바고요. 거기 조금 한 1% 살을 붙여가지고 자기 의견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만 바꿔서 그거를 편승기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승기법.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취합을 하는 거고요. 아이디어 제거 등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나중에 선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시험에 전통대파이, 정책대파이, 브레인스토밍 이 세 개 비교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근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선택적 익명성은 뭐예요? 전통적 대파이. 전통적 대파이. 대면 토론은? 대면 토론은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 중위값을 정리하는 방식은? 양극화된 통계 처리를 하는 방식은? 정책 대파이. 자,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또 있어. 이게 끝은 아니에요. 자, 자, 교차 영향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237페이지 교차 영향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대파이 기법을 좀 보완해서 만들어낸 방법인데요. 자, 교차 영향 분석이라는 거는 서로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서로 관련된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하여. 그러니까 서로 관련된 사건까지도 발생 여부를 같이 고려한다는 거예요. 정책 대안을 낼 때. 자, 그래서 관련 사건을 고려하는 방식. 그게 교차 영향 분석. 이렇게 한마디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관련 사건을 고려한다. 교차 영향 분석적 방법.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아닌데 기타로 묶여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이것도 그냥 한 줄씩 정리하시면 돼요. 가능성 평가 기법. 자,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데 여기 앞에 정치적 실현 가능성 이렇게 조금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앞에 좀 덧붙여주세요. 그냥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 아니고요. 사회적 실현 가능성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게 합의나 조율의 과정을 거쳐서 실현이 가능한가 그거를 따지는 게 가능성 평가 기법이요. 경제적 아니고 정치적 가능성, 현실 실현 가능성 평가 기법이라는 거죠.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따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명목 집단 기법. 자, 그냥 명분. 집단 토론을 하긴 하는데, 이 집단 토론이 그냥 명목상의 집단 토론이라는 거예요. 실질이 없어. 명목상의 명목상.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문제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나름의 해결 방안을 먼저 구상을 하는 거예요. 각자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해결 방안을 먼저 짜오고, 자, 그거를 서면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한 다음에, 자, 서면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토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 제한된 토의,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토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목적으로만 토의를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기 식으로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한된 토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제한된 토의. 왜 이렇게 하겠어요? 토의를 실질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명목적으로 해? 빨리 해버리라. 그렇지, 신속하게 하려고. 신속하게 하고 너무 방만한 토론을 배제하고
토론이 너무 방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을 골고루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목상 집단 기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계량적 시나리오 작성. 자, 이거는 그냥 각본을 짜놓는 거예요. 시나리오 작성 기법, 각본을 짜놓는 것.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에 나오는 지명 반론자 기법. 그래가지고 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지명해. 그래서 그 각각 극단적인 의견끼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지목해서 반론자를 지목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변증법적 토론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반합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정이라는 의견을 낸 사람과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을 합쳐서,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합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변증법적 토론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말로는 지명 반론자 기법 또는 변증법적 토론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한두 페이지만 더 보고 다음 페이지 나오는 내용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읽어보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정책 대안의 비교와 선택. 이 부분 봅시다. 정책 대안의 비교와 선택. 자, 정책 대안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대안들이 더 좋은 정책 대안이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 그거를 이제 정책 대안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자,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소망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자, 소망성은 어떤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게 소망성이에요. 소망성. 자, 무슨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뒤에 학자 있잖아요. 자, 소망성을 주장한 학자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학자들이 유명한 학자라서 나중에 또 등장을 하거든요. 정책 평가할 때. 자, 따라해봅시다. 나카무라 앤 스몰우드. 나카무라, 일본 학자죠. 나카무라 앤 스몰우드. 자, 소망성을 주장한 학자 나카무라 앤 스몰우드예요. 자, 나카무라 앤 스몰우드예요. 자, 신엘리티론을 누가 주장했다고요? 바흐라우와 바라츠. 바흐라우와 바라츠. 다원주의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고전적 다원주의는? 고전적 다원주의는 트루먼, 트루먼과 벤틀리. 벤틀리와 트루먼, 달. 달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두 기준이 중요한데, 소망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과연 이 정책 대안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그거를 따지는 거고요. 주장한 학자는 나카무라 앤 스몰우드예요. 자, 소망성의 기준은 그래서 이렇게 노력,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되는 양적, 질적 투입, 에너지.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과연 능률적이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행정 이념들을 가지고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적이냐. 효과라는 거는 뭐예요? 성취, 목표의 달성에 중점을 넣는 거죠. 투입을 고려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투입을 고려하는 건 무슨 개념? 효율성 또는 능률성의 개념이었죠. 그 다음에 형평성, 대응성, 적합성, 적실성.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는? 방향성은 적합성. 적합성. 그 다음에 충분한 수준이냐를 결정하는 거는 적절성. 자, 그래서
요 소망성의 세부 기준은 이렇게 나뉘는데, 자, 요거는 행정의 가치랑 관련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요거는 행정의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실현 가능성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내용적으로는 너무 쉬워요. 자, 먼저, 이게 기술적으로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게 기술적 실현 가능성. 쉽죠? 돈이 있느냐? 재정적 실현 가능성. 행정 조치가 가능하냐? 인력이 투입이 가능하냐? 행정적 실현 가능성. 법이 있느냐? 윤리적으로 괜찮냐? 법적, 윤리적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정치 체제에 의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정치적 실현 가능성.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시면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비용 편익 분석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거는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데 A급인데 시간 관계 다음 시간에 되게 좋아한다. 다음 시간에 하고요. 한 5분만 한번 리마인드 콜? 네. 콜이 하는지 어쩔 거야. 싫어요. 알 수 없잖아.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10개 정도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비판금지. 다만, 뭐는 가능하다? 편승 기법은 가능하다. 예. 익명성이 보장된다? 보장되지 않는다? 직접 대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예. 자, 아니면은, 우리 추측 방법 중에서 관련된 다른 사건의 발생을 고려하는 방식 있었죠. 이거는 무슨 영향 분석. 다른 관련된 사건을 같이 고려하는 거야. 대안을 만들 때. 기준? 아? 아니, 교차 영향 분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차 영향 분석. 관련된 거를 같이 고려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토론을 할 때 제한된 토의만 하는 거예요. 제한된 토의. 자, 집단 기법인데, 무슨 집단 기법? 네, 이럴 줄 알았어. 여기서 집중력이, 아니, 이 속, 이 끝날 때쯤에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의 집중력이 바닥났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거잖아. 자, 집단 기법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목상 한다고 해서 명목 집단 기법이라는 거죠. 예. 제한된 포위만 하는 거. 명목 집단 기법.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사건을 고려하는 거는 무슨 영향 분석? 교차 영향 분석. 예.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주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 거 있죠. PRT. PRT. 오.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을 고려하는 거를 웨이팅 theory. 비슷했어. 대기 행렬 이론. 행렬. 근데 대기만 기억하셔도 돼요. 시험에 대기 앞글자만 보고도 매치시킬 수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의사결정자의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내 행동을 좌우하는 거. 게임 이론. 그렇지, 게임 띄어리. 자, 그 다음에 나무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분석. 오, 그렇죠.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했죠.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한 선형 방정식을 만드는 거. 제약 조건을 가지고 선형계획. 그렇지. 선형계획.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맨 앞에 나왔던 거. 회기분석. 그렇죠. 회기분석. 자, 그 다음에, 투사는 영역적, 귀납적. 귀납적.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예견은? 영역적. 예견은 영역적. 투사는 귀납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확실시 됐을 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거를 목표의 뭐라고 해요? 목표의 승계. 승계. 그렇지, 승계라고 하죠. 목표의 승계가 했을 때는 조직은 폐지되어 존속해요. 존속하는 거죠. 조직을 나누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거기다가 이어받는 거니까, 승계받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원래 종국적인 목표는 고려하지 않고 수단적 가치에만 집착하는 거. 목표 대치. 목표 대치.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책 문제의 구조와 기법 7개 있었죠. 자, 그 중에서 개인적 관점, 조직 관점, 기술 관점을 다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거. 개인 관점, 조직 관점, 기술 관점을 여러 개의 관점을 다 같이 적용하는 기법을 여러 개니까 뭐예요? 대물리쳤어. 복수 관점 기법. 복수 관점 분석 기법. 자, 그 다음에 쌍대 비교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골라내는 방법. 이상형 월드컵. 그래, 맞아. 그게 무슨 분석법이에요? 그거를, 이상형은, 이게 뭐예요? 딱딱딱. 딱딱딱. 계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층화 분석법이죠. 계층이 만들어져.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 16강 갔다가 8강 갔다 4강 갔다 결승 나니까 계층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계층화 분석법.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원인을 찾는 거.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 그건 계층화 분석법 아니고. 그렇지. 화 빼고 계층 분석.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거. 분류 분석. 유사 문제의 비교 유출을 하는 거. 유추 분석. 그 다음에 상충하는 가정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기법. 가정을 통합하는 거. 그렇지. 가정을 통합하는 가정분석. 그 다음에 경계를 설정하는 경계분석. 그렇죠. 정책 문제는 복잡성, 단순성. 상호 의존성, 개별성. 인공적, 자연적. 주관적, 객관적. 정태적, 동태적. 그렇죠. 오, 이제 잘하네. 자, 그 다음에 분석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죠. 처음에 경제적, 계량적,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 분석 기법이 세 개 있었어. 세 개가 있었고, 하나는 맨 낮은 차원에서, 그건 예측 기법이고요. 분석 기법 중에서 제일 이제 계량적,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리과. 그렇지, 관리과. 자, 거기에 이제 관리자의 직관이나 통찰력 같은 판단을 포함시키는 거를, 맞아. 체제 분석.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차원의 분석 기법으로서 정치적 아니야. 제도는 거기서 나왔잖아. 정치 단계에서 나온 개념이었고요. 정치적 그 합리성까지 고려하는 게 정책 분석. 정책 분석. 자, 세 차원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하는 게 정책 분석. 그 다음에 관리자의 직관이나 통찰력도 같이 고려하는 게 체제 분석.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관리과. 그렇지. 잘했어요. 자, 이건 뭐 쉬운 거였고. 아,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이거였죠. 자, 정책 설정 단계, 컵과 엘더의 모형인데, 자, 그 중에서 정부가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밝힌 문제를 무슨 의지에 생각난 거 네 개 있으니까 유사 개념이 네 개 있었잖아요. 정부 의지. 그렇지. 정부가 나서서 내가 직접 행동을 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행동 의지. 그다음에 이거는 나와버렸어. 제도 의지. 그렇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으니까 공식 의지.
자, 네 개,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왜냐면, 이 네 개만 외워놓으면 앞에 나오는 용어들은 구분할 수가 있어. 하나만 확실히 알아두면 돼. 제도의제는 다시, 공식의제, 정부의제, 행동의제로 나뉜다. 제도의제는 정부의제, 행동의제, 공식의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게 체제의제였죠. 체제의제는 다시, 환경의제, 공중의제, 공공의제,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뭘 해요? 집단, 토의라니까, 토의의제라고 하는 거죠. 토의의제.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는 무슨 장치가 필요해요? 촉발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사회 문제를 제대로 인식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 있었죠. 3종 오류, 그거, 3종 오류 개념 기억하시고, 정책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오류예요. 정책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오류예요. 1종 오류. 자, 다시. 옳은 연구 가설을 배제하는 오류예요. 옳은 연구 가설을 배제하는 거. 1종 오류. 아니야. 2종 오류, 2종 오류. 정책 효과가 있어. 내 연구가 옳아. 근데 없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연구가설이 맞는데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종 오류. 연구가설, 옳은 연구가설을 배제하는 오류니까 2종 오류죠.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자, 연구가설이랑 귀무가설은 반대죠.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자, 연구랑 다른. 2종 오류.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옳은 연구가설을 배제하는 오류는 반대로 얘기하면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2종 오류예요. 2종 오류.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거.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거. 그게 아까 대답했듯이 몇 종 오류? 1종 오류죠. 틀린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그게 1종 오류죠. 자, 이건 정리 한번 해보세요. 헷갈려. 시험장에서 얘네들 보면 훨씬 더 헷갈려. 자, 그러니까 정리해두시고,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진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1종, 2종, 3종.